거래에 들어와서만도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우리 중앙계급 괴한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미세와 이명박 욕조 패당의 전쟁 도발 책동을 단호히 짚으셔버리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굳은 규리를 표명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계급괴한관을 참관하면서 미지아 남수원 괴뢰들이 새 전쟁 도발 책동에 대해서 똑똑히 알게 되었으며 적들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지와 리명박 욕적 배당은 한편으로는 대화를 떠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키리절부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끝끝내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진만 놓고 봐도 조선반도에서 평화의 파괴자 긴장격화의 주범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적들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보려야 합니다. 만일 적들이 우리의 평화수 의지를 어판하고 끝끝내 전쟁의 불길을 일으킨다면 도발자들은 제가 저지른 불에 끝내 타 죽어야 말 것입니다.